특별히 저와 관계가 많았던 세 분. 근데 그때 참. 저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장 그 감동을 주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셨잖아요. 잊을 수가 없지. 근데 우리 언니 김영호 선생님 때문에 술자리 많았잖아. 많았지. 맨날 선생님, 끝나고 맨날 약간 이러고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리고 안 불리면 서운해하시고.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좋아를 하시지. 감동 전화. 선생님, 저 김문정이야. 문정 감독이야. 선생님, 인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통화 잠깐 가능하세요? 그럼. 아, 자. 네, 누가 모였어요? 네, 선생님, 저 이종혁입니다. 아유, 웬일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아유. 같은 피부과 다니고 있는 김광규입니다. 그 다음에 저 있어요. 선생님, 저 서희숙이에요, 서희숙. 아유, 왜 다 모였어요? 선생님 계시게 다 모이는데. 그치. 온다도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인용 시작이다, 그러고. 지금 출발하시겠어요? 출발은 지금 내가 하면은 그래도 직업 알려고만 준비 얼마 안 됐어. 직업 알려고? 네, 저 광규예요. 광규 이수기 다 이쁘지만 나는 문정 씨가 너무너무 이뻐. 아니. 사람이 그 저기 너무 빈틈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는데 적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살살 해서 이렇게 늘었어. 눈을 살살. 적이 많아가지고 일하면서도 슬금슬금 그냥 눈물을 많이 보이고 그랬던 게 그래 정이 많은 거를 느껴서 더 좋아. 그래 그런 거 있고 뭐 일을 기가 막힌 거. 맞아요. 사람이 요만한데 그렇게 커질 수가 없는 거야. 요만한데. 요만한 거죠. 갑자기 전화했는데 받아주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이제 또 김원정 씨는? 네, 저희 스피커폰. 스피커폰에. 알았어요, 정신없으시다. 이제 정리했어. 저리 바꿨다. 네, 아이고, 선생님 들어가셔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그러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로 분량 살벌하게 가져가세요. 야. 이제 식사를 해볼까요? 와우,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 여기다 어떤 술을 먹어야 돼? 그니까, 아니, 자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와. 야, 어떤 술을 먹어야 되는 거야?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수육과 어리굴전, 그리고 제철 맞은 대하전과 굴전에 따뜻하게 속을 데워줄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자리했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밥입니다. 제가 이거 힘들었습니다. 솥밥. 야. 전복에 이건 뭐야? 까무. 버섯에 표고 이건 표고고. 아니 솥밥. 솥밥도 할 줄 알아요? 이 솥밥을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을 알고 있죠. 정말 대단하죠. 아무 데서나 제가 사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정말 잘하는 집, 전을 잘 부치는 집. 잘했어, 그래. 그거만 알고 있어, 너도. 아, 그럼 혹시 너무 좋네. 아, 예, 귀하신 분들한테. 브라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대박 나라는 거네. 대박이야.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야,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 앞으로 더 대박 나시오. 광우 형님부터 따라드려야 되죠. 아, 제일 어른부터. 제일 어른이야? 제일 어른이라고? 누가 요즘 어른부터 따라? 제일 막내부터 따라. 저 내일 생일이에요. 오! 진짜요? 진짜? 늦둥이에요. 진짜 늦둥이네. 뻥이지. 아, 네, 진짜. 제가 빅 아이템이 있어요. 뭐 있나 보다. 뭐. 아, 또 괜히 얘기해. 왜 또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아니. 너무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나이 먹고 줘. 너무 간단해요. 아니. 이걸로 하나 행복해져요. 아, 진짜? 자, 팔 하나 보세요. 아, 예. 와, 이 형 진짜 예능 나오면 별걸 다 하네, 진짜. 이거 피 떨어지지 않았나? 괜찮아? 너무 이뻐! 야, 일단 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괜히 말했어. 사랑하는 김광규. 생일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감독님 집촌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우리 집도 아닌데. 아니 아유 축하해. 축하합니다. 아, 집들이도 아, 너무 집들이도 축하. 집들이도 축하. 집들이도 축하. 너무 이쁘다는데 어떡하니? 약간 내로 한계된 것 같아. 아니 밥 먹었는데 이렇게 웃기게 있어? 김구 형이랑 고추 좀 더 드시고. 어 고마워요. 양념장을 솥밥 위에 올려 싹싹 비벼 먹어볼까요? 그 맛이 어떤가요? 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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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하전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너무 세트가 이래서가지고. 대하전과 굴전도 입으로 쏙쏙. 스파게티랑 양식 이런 거보다 낫지. 어, 난 너무 좋지. 아, 솔직히 막걸리 먹고 싶어, 막걸리. 나도. 이게 전이 있으니까. 아, 이번에 막걸리. 아, 막걸리 야, 야. 자기 샴페인. 네, 제 길을 가겠습니다. 마이웨이. 네. 아, 야. 마이웨이 역시. 맛있죠? 맛있다. 자, 그럼 막걸리 드실 때는 전 드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샴페인 먹을 때는 이거 드시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아, 소주 먹을 때는 야, 이거 드시고. 감독님이랑 딱 이렇게 루트를 정해주잖아. 아니, 먹는 것도 지혜.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어. 막걸리, 전 먹을 때 막걸리 안 먹고 다른 거 먹잖아, 혼나. 최고의 효과를 누리시길 원하셔서 원하는 마음은 그런 거죠. 그럼 페어링이랑 말 들어왔지, 페어링? 페어링, 알지, 페어링. 지금 고구마 술을 드셨으니까 그냥 뭐 드셔야 되죠? 밥이요. 밥. 이런 거 먹으라고 안 줘. 아 너무 더워 지금. 아 근데 남자도 갱년기 그 열 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여자 아, 그런 거 있어. 근데 남자도 아니라... 있지 않아? 근데 뭐 그게 너, 이상해? 그게 뭐 그게 뭐? 너 친구 없지? 있어. 아니 친구 없을 것 같아. 너 있잖아. 나 말고 나 말고. 그래. 뭐 뭔가 뭐. 그 뭔가 계속 플랜대로 가야 돼. 아니야 그렇지. 그 갱년기 되면 단어도 생각 안 나. 술 먹어야 술 먹어야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영어야 한국어야 빨리 얘기해. 몇 글자야? 성격 말하는 거 영어 영어 성격 그 말하는 거 있잖아. MBTI? 그래 MBTI. 아 야 갱년기가 봐. MBTI가 생각이 안 나. 이형처럼 자연스럽게 웃긴 사람이 없어 진짜로. 전 하나씩 드시고 이제 마무리. 예예. 아 너무 웃기다. 아 감독님 뭐 먹는 것도 막 시키네. 그래. 빨리 전 드시고요. 이제 빨리 뭐 해? 다음 거 해야 되니까 이제. 근데 그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는 그러면은 지도 따로 배워야 되나? 그게 제가 방송 세션 활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방가막 사이 막 세션도 하고.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맞아, 그래. 개그 콘서트도 그래, 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뮤지컬 음악 세션을 어떻게 하루 한 번 하게 됐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 어떤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학교 다닐 때 코러스 라인을 했어요. 코러스 라인.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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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변박도 너무 심하고 아, 이게 감정 따른 음악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막 그 딱 그 가요나 다른 팝송처럼 딱 이렇게 정갈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거예요 음악이. 약간 갱년기네 갱년기 쉽게 말하면. 어? 갱년기 울퉁불퉁하고 막. 여기서 갱년기는 안 어울리지. 미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에 또 건반을 치게 됐는데 근데 여기 위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웃지? 왜 울지? 와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거야 와. 어 보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제 자리는. 피트 아래 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근데 저 자리 가면 볼 수 있겠더라고. 아~ 저 자리 가면 아~ 음악도 듣고 음악도 하고 심지어 하면 하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저 자리 어떻게 가야 되지? 저 자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시작.
뭐 약간 그럼 계속 혼자 연습하거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그렇지. 어 그냥 저 연주는 이게 좋을 이렇게 유도하면 더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있구나. 이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때 육아였었어요. 아이가 둘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때 이제 남편하고 엄마한테 부탁을 했죠. 일주일에 두 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1년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둘게. 근데 딱 1년만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외출하게 해달라. 그래서 두 번 저녁에 외출하면 제가 했던 행동이 이제 뭐 사물놀이를 배우러 다닌다거나 지휘를 배우러 다니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그럼 지휘로 첫 감독으로 데뷔한 게? 둘리. 아. 그 아동부 요리 보고 아 이렇게 다 조리 보고 이렇게 2001년 오. 근데 지금 이렇게 귀엽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주 컸나 보다 스케일이.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와 미쳤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한국에 라이온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작사에서 우리도 라이온킹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심지어 그 문체부에서 지원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 정말 크게 잘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음악 감독이 이렇게 공석이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다더라 하더라 소문만 그랬대 이제 소문만 듣고 있는 하다가, 입장에서 갑자기 저희 집으로 그 대표님하고 저를 추천을 해준 사람하고 찾아왔어요. 아, 그분이 누구야? 뭐 얘기했었잖아, 지났으니까. 한예종의 전 윤한솔 교수고요. 네. 그 당시 조연출이었어요. 아, 그분이 대표님을 데리고 와서? 윤호준 선생님 데리고 왔네. 그 단체. 아시는구나. 나만 몰라. 제가 낄 수가 없어. 형, 아니. 형은 MBTI 알잖아, 그래도. 근데 그게 저보고 하자는데 언니한테만 하실 수 있겠어요? 3주 남은 공연에 그렇게 떨리지 큰... 못하지 하실 수 있겠어. 그럼 뭐 못하지. 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인생은 거기서 갈려온대. 그럼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면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시켜줘 오는 그럼, 거고 그럼요. 막 이러기 때문에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아주 깜찍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이랬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해봐! 이제 이러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다른 작품 뭐가 됐든 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맹랑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맹랑하네. 근데 옵션을 다 했네. 조그마한 소극장도 괜찮으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심혈을 들여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작품 아무거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했더니 한 2초 망설이시다가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명성하고 주신 거야? 맞아요. 조그만 거 하려고. 윤호준 선생 멋있는데? 런던 가자. 2001년 둘리 음악 감독을 시작으로 2002년 명성황후 슈퍼바이저를 거쳐 꿈에 그리던 음악 감독의 길을 걷게 된 김문정 씨. 그 이후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레베카, 미스 사이공 등 50여 편의 굵직한 작품을 맡으며 음악 감독 김문정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정상의 자리에 서자 닥쳐온 방황의 시기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감하며 치유를 받고 또 다른 음악 세계를 경험한 김문정 감독. 그 감독님이 그 오디션에서 뭐 발굴낸 배우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음악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앞에서 노래 부르신 적 몇 번 있죠? 오보. 너 어디서 봤어? 나 옛날에 진짜 미스 사이공 한번 그래 미스 사이공 옛날에요 2004년도 막 이때 한번 갔어. 봤어. 떨어졌구나. 떨었지. 근데 왜냐면 근데 그때 감동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막 외국 사람도 있는 거야. 아니, 외국 사람도 같이 했어. 근데 내가 그때 뭐 하지 사이공 네버 슬리나이 뭐 다라라라 이렇게 불렀던 거 같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아씨 떨어졌다 씨 그래서 진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노래 악보를 막 하다가 와이갓 진짜 이렇게 불렀어 진짜. 아 떨어졌다 씨.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사인인 거야. 그걸 잘못 알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 존 한번 시켜볼까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지.
제일 안 좋은 오디션의 사인은 뭔 줄 알아요? 뭡니까? 노래 끝났다. 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어, 고맙습니다. 아. 나가는 거지. 어. 나가는 거지. 자, 좋은 사인은 자, 끝. 지금 그 노래 말고 혹시 다른 노래도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물론 준비돼 있죠. 네, 저는 지금 빠른 템포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빠른 템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롤리나잇. 아, 예. 그러면 혹시 또 그럼 이렇게 침착하고 발라드하는 것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침착하고 발라드요? 그건 제가 잘합니다. 열려라, 아, 저 함께. 열려. 저건, 그건 제 전공입니다. 아니, 이게. 계속 궁금하니까. 아, 계속 이 사람이 궁금한 아. 거예요. 익스플로어 힘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외국애들은 익스플로어 헐.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계속 탐구하고 싶어, 탐험하고 싶어. 그러니까 뭘, 자, 지금은 저희 작품에 적합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알고 있는 다른 작품인데, 그거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요? 했어요. 그렇게 추천한 게 민우 역이에요. 아니 시골에서 이제 시골 내 연천 출신. 연천. 시골에 극단이 연천댁 있네. 연천댁. 극단 없지. 그때 여성극 보러 다녔지. 그래서 아 난 저기 극단에 따라갈 거야. 막 이제 그때 중학교 때인데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리고 7그 그면 돼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꿈을 키웠지. 와 무대에서 저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 보기만 해도 해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약간 배드민턴도 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해서 어떻게 취직이 또 뭐 어떻게 저쪽 수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왜 보러 갔는데 너무 여성국구 봤던 그 느낌이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의 꿈을 켜서 직장을 때려치고 거기로 들어갔어. 돈을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극단에 무슨 돈을 줘. 그때 몇 살 때죠? 스무 살, 갓 졸업하였으니까요. 전단지 돌리고 뭐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연하고 3년 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청혼의 꿈을 안고 극단 미추에서 이제 극단 생활을 하면서 23살 때 극단 미추가 이제 워낙 한국적인 걸 하니까 마당놀이가 유명했잖아요. 너무 미추가. 유명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20년을 병풍을 한 거야. 뒤에서 너무 오랫다. 20년 춤추고 아. 오늘은 신선님 아. 20년 동안이나 네.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거기서 제일 키 크고 아주 개가 나요. 엉덩이 엄청 많이 한다. 엄청 엉덩이 아. 크고 진짜로 형 봤어? 그래 MG 마당 그게 그 튀는 사람 한 명 있거든. 한 명 있었고. 딱 그 스타일이야. 그렇지. 혈기 넘치고. 혈기 넘쳤죠. 길었던 마당놀이 조연 생활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연기 열정. 언제부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지. 허삼간 내역이라는. 영화. 영화? 원래는 연극? 원작이 연극이야. 아, 그렇죠. 연극. 그렇죠. 물론 아 책 위아라는 작가가 그. 붉은 수수밭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중국 작가가 있는데 허상감 여기로 어떻게 나한테 딱 왔네? 근데 인생은 그렇게 그 작품이 내 몸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작품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대본을 읽는데 내가 대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춤을 추게 되더라고. 인생에 그런 게 한 세 번 와. 야, 표현. 그래서 그거는 너무너무 잘 됐어, 그 작품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서서히, 저 배우 누구야? 아, 쟤 맞아. 미추에서 병풍 20년 쓰네. 이제 다 알아, 이 바닥은. 그렇게 했지, 그렇지. 쟤 미추에 있던 애 다 알아. 근데 이제 허상한 매월기가 너무 잘 되고 관객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 막 동아연극상 받고 막. 상을 받았네. 응, 받았지. 그리고 이제 고군의 선물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저랑 정동환 선생님이랑 딱 공연을 하는데 딱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처음 받는 거야. 깐처럼? 지금은 뮤지컬 기립박수 기본이잖아요. 저 때는 별로 없었어요. 조용할 때였는데 일주일 내내 기립박수를 받으니까 아 이건 뭐 연극이 뭐 미치도록 재밌지 뭐. 그렇지. 그때부터 뭐 이건 하루하루 공연 가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20~30년을 이제 막 연극 바닥에 20년을 굶었잖아요. 막 근데 주인공에서 이제 막 대학로에서 좀 막 이제 알려지고 있어 잘 나가는데. 뭐 갑상선 암이라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인생이? 막 이제 이제 겨우 네 그래서 저 이제 조금 할 만한데요. 왜요? 막 이제 그랬었지. 근데 그 막 오이디푸스님 뭐니 굉장히 메인 공연이 한 6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재공연을 하자는 거였는데 내가 수술을 했어서 워낙 해보기 좋아서 한번 해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안 돼서 아 그때 처음으로
많이 울어봤어. 강아지 이제 끌어안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데 강아지라도 있으니까 되게 울고 나니까 좀 해소가 되더라. 그게 힘든 걸 한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좀 풀고 나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다가 북한산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홍창욱 감독님이라고 제중원에 이제 처음으로 드라마를 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명품 배우로 자리매김한 서희숙 씨.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맞아 엄마가. 엄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 제일 좋아하셨어요? 드라마 중에는. 잘 차려입고 나오는 걸 좋아하셔. 아 부자로 나오는 거. 우리 딸 아, 그래? 멋있다. 아. 드라마 내용 관심 없어. 그냥 당신 그냥, 딸이냐 그냥 나오는 멋진 거. 멋진 어디. 나도 하고 싶다 회장. 그러니까. 아. 와봐 그럼 그때 형이 나타나고 예 부르셨어요? 맨날 그러고 예. 예. 아 이런 거. 아니 근데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정식으로 음악을 하자 이러고 배운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실용음악과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그 아빠 친구 상사 집에 인사 가고 막 이러는 거 알아요? 아 있었지 있었지. 근데 갔는데 거기 피아노가 있는 거야. 있었구나. 그래서 확 쳤다 피아노를. 근데 뭐 잘 쳤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때리고 막 배우지도 않아서 그냥 막 이러고 쳤겠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홈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사모님이 이렇게 딱 오시더니 정말 우아하게 자 그만 이러고 뚜껑을 꽉 단전이네 나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 진짜로. 근데 나 같아도 그랬겠지. 그 고가의 피아노를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자 그만 이제 이렇게 그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한 달인가 두 달 뒤쯤에 저희 집에 피아노가 생긴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엄마가 그걸 보신 거구나. 맞았어. 엄마가 그게 속상하셨나 봐. 내심. 애들이 너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집 피아노를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카드가 어딨어. 할부가 어딨어. 70년 후반 정도였는데. 근데 그냥 그거를 적금 하나 해약해서 덜컥 샀어. 근데 그 다음에 했던 엄마의 행동이 더 멋있었어요. 동네 애들 마음껏 치라고. 아. 멋있다. 아,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아, 말도 안 되게 놀았어요. 장난감처럼? 장난감처럼 놀고 근데 그때 마루치 아라치 라디오 방송이 있었거든. 마루치 아라치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마라치 안다 이거 너무 반가워. 야! 야! 내가 야! 그거를 라디오에서 듣고 이렇게 피아노로 아, 달 이렇게 찾아서 친 거예요. 아, 그때 처음이 됐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인지도 모르고 해보고 싶어서. 저음이 뭐지? 그렇게 띵띠리리리 막 이렇게 치는 거죠. 놀이로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도 아, 너 참 깜찍했다 싶은 게 생일 때 이렇게 생일 잔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씩 연습해와 이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때부터 지휘사 그때부터 음악 감독 리더, 리더의 노래 한 곡 치든지 피아노 한 곡씩 우리 치자 해서 음악 발표하자. 골목대장이네.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리고 놀다가 인문계 공부하고 음악 쪽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인문계 전후기 다 떨어지고 이제 어머니가 너가 그렇게 음악이 좋으면 그럼 음악으로 한번 여기 서울예대 시험학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붙으면 재수를 작곡으로 시켜줄게. 그걸 거신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음악으로 재수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막 이제 이런 마음에 진짜 열심히 했죠. 제가 90학번인데 우리나라 노래방이 90년도에 들어왔어요. 부산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뭘 주는 거야? 무슨 물량이 딸린다? 기계? 노래 공급 물량. 아, MR 만들어주기, AR 만들어주기? 아, 진짜? 아, 얘기 모르시는구나. 몰라, 몰라. 그래서 저희한테 아르바이트를 준 거예요. 서울예대 학생들한테. MR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근데 막 노래방 책을 딱 한 권을 주면서 야 너 내일까지 몇 곡 할 수 있어? 너 몇 곡 할 수 있어? 저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이 그때 찍새들이었거든요. 미디로 하는 거. 미디 맞아. 미디 아시네요. 미디로 찍어서 막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한국당 3만 원. 3만 원? 에? 그밖에 안 줬어? 몇 곡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했겠죠. 500곡. 뭐? 300곡? 더 많이 했을걸요? 더 했다고요? 돈 좀 천곡, 천곡! 도전 천곡. 아마 거의 넘었을걸요? 아, 천곡도 넘었다고? 그럼 천곡이면 3천만 원 넘게. 그러면 학생 치곤 알바가 굉장히 괜찮았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막 대견하다 그러니까 신나서. 그럼 내가 막내 동생 등록금 내가 낼게. 막 이러고 이제 진짜 냈어요, 그래서? 네, 막내 등록금도 내주고. 음악적으로 뭐 어떤 도움되는 것도 있었어요? 도움이 엄청 됐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그것도 기반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 이거 누구 편곡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아, 루틴이 보이는구나. 그 사람의 루틴이. 네. 이렇게 세션 누가 했구나? 약간 이런 게 다. 돈 벌면서 하는 공부였네요.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 그게 제가 그래도 자신감 있고 자랑스럽게 무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김문정 감독님이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배팅을 할 줄 아는 어머니. 배팅을 자식에 대한 배팅. 우리 엄마는 이제 교과서 없이도 저런 말 하더라. 뭐 교과서가 없어도 옆집 종혁이는 참고서 없어도 서울대 가더라. 막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신 분이라. 교과서만 보고도 몇 등 하더라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교과서 없이도 몇 등 하더라? 그 정도야. 야, 너 엄마가 좀 심했네. 반전으로 나는 오기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 같아.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삼형제인데 막내. 그 어쨌든 나는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그럴 수 있겠다. 막내니까. 근데, 맨날 물려 있고. 아, 근데 이제 집이 좀 못 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술로 좀 많이 보내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엄마랑 싸워요 한 번씩. 아 그때 왜 교과서도 안 사줬냐고 막. 그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이런 말. 그러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 안 해. 이제. 저 불효자네. 그렇지 불효자지. 아 불효자지. 근데 불효자야.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상처였겠다. 아, 강길 씨한테도. 그래도 공부를 아예 포기하고 국방부에서 나온 장학금 받는데 군대생활 5년 하는 게 있었어.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간 거지. 그래 가서 이제 미친 듯이 돈만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좀 효도해야지. 막 그 생각에 돈을 벌다가 군생활하고 제대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집에서 쉬는 스타일이 못 되더라고. 한가롭게 여행을 가거나 보름 딱 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직장으로 이제 들어가지. 할 수 있는 게 택시니까 택시부터 하면서 생각하자. 아유, 대단한 형이네 진짜. 그럼 30살 되기 전에? 네, 26살에 제대해가지고 택시하고 1년 딱 하니까 택시 오래 하신 선배님 그런 거야. 너 이제 20대인데 야, 너 택시 1년 넘기면 3년 가고 3년이면 10년 가고 10년 넘기잖아? 그럼 30년 간다. 아이고야. 너 그럼 너 인생 끝난다. 20대 때 생각을 잘해라는 거야. 그 말이 항상 뇌리에 좀 남아있었어. 그렇고 막 그러다가 이제 서른 살쯤에 이제 내가 뭔가 나도 번아웃. 번아웃이 와서 그때 전국 일주를 하면서 뭘 할까 생각했는데 나도 그 이수기처럼 그 군대 생활할 때 휴가 나왔을 때 봤던 연극이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었으면 저런 용기만 있더라면 용기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아카데미를 갔지. 아카데미 가서 한 번만 딱 해보자 했는데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그 작품에 보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재밌고 그 무대에서 막 그 빈 조명을 하나씩 때리는 거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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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나 딱 맞는데 그때 뭔가 약간 신내림 뭐 맞았구나. 뭔가 레저만 느낌 있잖아. 뭔지 알지? 무대에서 탕! 야, 큰일 났다. 평생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뭐지 이거? 자신의 꿈을 찾은 김건규 씨.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개성파 조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형종도 고장했으면 지금은 더 잘 썼어야 되는데. 아 우리 감독님 딸들 다 컸잖아. 아까 우리 둘째 어디 갔어? 밥 먹으러 가네. 아 그 어디 갔지? 첫째 오라고 그래 첫째. 첫째는 지금 연습하고 배우의 그 아 전에 뮤지컬 한다는
부채도 저녁에 어저께 공연이 있었는데 키보디스트거든요. 올라왔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공연해요? 맘마매야 같이. 그러면 둘째는 음악 감독을 꿈꾸는 거예요. 미래의 음악 감독이지. 아니, 음악 감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르는 거죠. 전공이 실용악 키보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손이 빌 때 너무 귀한 이제 인재가 되고 있죠. 뭐 지방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윤재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세션들은 약간 좀 긴장할 수도 있겠다. 견제하거나. 그 친구가 수능 끝나고 저희 갑자기 이게 손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 너 좀 잘해. 시간 내줘서 고맙다. 약간 이런 분위기는 했어요. 그때 딱 잘해야 딱. 근데 그때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입시 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기운이 아직 남아 있구나. 입시에서 그래서 얘가 막 치는데 사람들 역시 입시 금방 치는 애 같다고. 그러니까 입시에 그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 친구는 좀 부담도 있겠죠. 나는 음악 감독의 또 딸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절대 시간 약속 안 꼭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돼야 돼. 난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지 스스로 그때는 스스로 검열하는 거라서 맞아 회사 이러기도 했죠. 멋있네. 맞아. 둘째 한번 불러. 둘째 윤재야 집에 있나? 아 있었어. 밥 먹었어? 밥 먹고 왔어. 네 먹고 왔어. 많이 왔어요. 저희 둘째 딸이에요. 윤재야 먼저. 아 너 맘맘이야 너 뭐 한다며. 네 뭐 건배하면 하지 뭐. 윤재 와서 앞으로 예비 미래의 감독님. 아 잘못다. 아니 왜 갑자기 그랬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얘는 그럴 생각 없어요. 아 진짜? 어때? 저기 김문정 감독님이랑 일을 해보니까. 좋죠. 좋죠. 아유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신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엄마인 걸 떠나서 제가 엄마 딸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적으로 제가 제일 닮고 싶은. 그렇지 엄청 강하시지. 네 그런. 지휘할 때 보면 엄마 멋있어요 이렇게?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어요. 아직 엄마보다 지휘 멋있게 한 사람 못 봤어요. 나도 그런 거야. 진짜 못 엄마니까 봤어. 그런 거야. 아니 클래식 공연 안 가봤어? 네. 뮤지컬 봤구나. 네. 지금 윤재가 해준 말이 다 거짓말이라도 전 좋아요. 그럼 아유 그럼 제가 진짜. 나도 공감하는데 왜? 그게 팔불출 엄마 마음인가 봐. 아니 나도 공감해. 가장 든든한 편이 있는 게 그건 좋아요 저도. 일단 그런 건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단점이. 그래서 같이 일해서 좋은데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한 순간들은 있기는 한데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게 힘들었는데 그런 걸 얘기를 못 한다거나.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상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불편해서. 그러면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엄마 얘기를 제가 들어요. 아 들어준다고? 아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 종혁이 만났는데 너무 싸가지 없더라 뭐 이런 그런 거. 얘기를 들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제가 직장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있었던 얘기들은 심지가 깊네. 얘가 내가 신경 쓰이지 않게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금요일마다 가서 분리수거를 해드린다거나. 아이고 착하네. 뭐 또 워치를 뭐 사다 뭐 고가의 선물 시계 사다 드린다거나 이런 왜 이런 잘해? 하고. 할머니가 거의 저 어렸을 때 엄마 대신이었어가지고. 엄마 바빴으니까. 네. 엄마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이럴 때는 방과 후에 학부모님 초청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안 됐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빈자리를 할머니가 다 그렇게 할머니가 다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엄마가 두 분인 느낌이라서. 할머니한테 엄마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지. 짠하지 않아? 너무 좋고 고마운데 짠한 것도 좀 있지. 그냥 힘든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애가 애다웠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돼 그러는데 오히려 사실 절 많이 챙겨주는 친구. 음악감독 김문정은 네 뭐 20년 동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점수로 매긴다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또 엄마 김문정은 50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의지할 때가 내가 많이 안 돼줬었구나. 그런데 엄마,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아이들한테 큰 버팀목이 되셨구나. 좀 그런 거를 못 해줬던 입장에서는 좀 안쓰럽고 미안한데 큰 탈 없이 잘 커줘서 고맙죠. 엄청 고마워요. 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친하게 지내서 힘든 거는 야 그래도 서운한 점은 있었겠지. 아 서운한 점? 서운한 거. 어 그래 서운한 거 뭐야? 하나 있었는데. 있어.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엄마가 올 수 있대. 아 좋다 했는데 꽃다발을 사는데 뭔가 이상해요 꽃다발이. 설마. 되게 본 거 같은 꽃다발인데. 설마. 뭔가 우리 집에 어제 책상에 있던 거 같은데. 왜 이거 아니. 뭐지 하고 일단 사진을 찍고 엄마 이거 꽃다발 혹시 그 콘서트에서 누가 주신 그거야? 맞다는 거. 어제 내가 본 그 한 3일 동안 집에 있던 꽃다발인 거야. 야 서운하겠다. 시든 꽃. 왜 그런 거야? 아니 그, 잠깐만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너무 비싸고 시즌이고 그러고 그렇지. 꽃다발은 받고 사진 찍고 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꽃다발 돈을 줄게. 그리고 꽃다발 값을 줬어요. 아 그치? 받았네. 꽃다발 값을. 그 제가 서운하다 하니까 준 거예요. 아 그래? 순서가 틀렸네. 저 그 카오 그거 네, 있었지. 그거 주고 그것도 이거는 그거, 이거. 이거는 사진용으로. 아 사진용으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일단 딸이 서운하대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이유를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해요. 꽃다발은 그냥 꽃다발은 아니라 꽃다발을 사기 위해서 어떤 꽃을 살까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한 뭐, 그 정성이 보이는 게 꽃다발이지 어디서 많이 했던 소리야. 남자친구 힘들겠다. 아니야. 아니, 그 뒤로 이제 꽃다발 얘기는 안 하고 그날은 뭔가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화려한 꽃을 들고 있으니까. 그럼. 근데 엄마 꽃이 훨씬 비싼 꽃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거 맞아요. 비싼데 약간 시든 것뿐이지. 엄마 오늘 그래, 도와줘서. 야. 가만있어 봐. 나 용돈 줘. 어머. 용돈 줘야 되겠다. 어머. 진짜? 술값. 아, 저기 집들이값. 와, 너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봉투에 넣어주지. 그렇게 티나게. 아니, 우리 준비하는 우리 또 뭐야. 술 사왔잖아. 물론 술값이 뭐. 집들이는 근데 제가 받는 건데 얘가 왜. 술은 난 윤재가 더 좋아. 아, 네. 윤재가 엄마한테 잘하니까 이제. 이걸로 잘할게요. 그래. 아유. 계세요. 아이고, 계세요. 니네 집이야, 여기. 뭐 우리가 있어? 또 와. 또 와. 자주 들러. 되게 아저씨처럼 준 것 같아. 진짜. 딸 둘 다 엄마를 닮아서 음악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냥 보고 자란 게 공연 일이고 보고 자란 게 음악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또 곧잘 하고 있고 그래.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 첫째가 뭐 어쨌든 배우를 지망하고 있어서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네. 좀 곤란하죠. 제가 심사하는 작품에 오디션 올 때는 엄청 곤란해. 아 그러면 우리 하자. 자기 딸은 좀 오디션 볼 때 힘드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아들, 잘한다고 말 못 해주겠고요. 자기 당신 딸이 힘들지만 내 아들은 괜찮잖아. 뭐 그게 웃긴 거지. 어? 그거는 아니 그게 괜찮은 게 웃긴 거지. 내 입장에서. 아 그렇죠. 이제 남의 이런 사람들 아 누구 아들이래 딸이래 이러면 유심히 보게 되고 그래 한번 더 해볼래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줄 수도 있죠. 그치. 근데 내 딸한테는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더 대야 되니까. 아니 정영이도 아들들도 지금 그. 연기하잖아. 맞아. 연기하는 탁수준수, 게 아니지. 탁수준수.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컸어. 아니 걔네들 연기하는 거 본 적은 없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걔가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학교에서 못해서 하면 제일 우리 표현대로 뽀록나기 쉬운 역할이에요. 그건 그대로 못 부르면 페이크가 안 돼. 그럼 잘한다는 거네. 잘한다는 기본을 거. 한다는 거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난 정도, 그냥 그 정도. 자기가 떨리고 그러진 않아? 아 진짜 그런데 걔가 나중에 막 마지막에 울잖아. 어 같이 울었어. 얘가 막 우는데 나도 괜히 아유 마음이 약간 이상하더라고. 장발장이 마차에 끌린 걸 이렇게 들여서 수레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가벼운 수레잖아요. 무대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진짜 무거운 거 드는 것처럼 하다가 과호흡으로 이렇게 된 거야. 어 귀여워. 그래서 무대 앞으로 굴러 떨어져서 쓰러진 거야? 어 쓰러서
저 탁수가 지금 머리가 찢어졌다고. 너무 이쁜데? 그런 무대로 떨어져서 꼬맸다니까. 가지고 그때 비 나고 막 머리 꼬맨 아들한테 그걸 뭐라고 했어? 힘쓰는 연기를 해야지. 거기서 네가 힘을 주면은 안 된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 내가 신사 품격 할 때 김광규라는 배우가 있어, 형이 있었는데 아빠가 나를 때리는 씬인 거야. 교무실 너 이 새끼 네 명 나와! 가지고 누가 하다 내가 엎드려 펴쳐! 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엎드려 펴치는데 이걸 때리는데 진짜 때리는 거야. 근데 아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런 거야. 연기 힘을 하지 말라고. 진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와서 자기 허벅지 만져보고. 허벅지 만졌거든? 진짜 울퉁불퉁한 거야. 되게 맞은 내가. 너무 오랜만에 장동건도 보고 오랜만에 장동건을 봤더니 거의 그때 한 10년 만에 본 거거든. 십몇 년 만에. 흥분했어. 흥분했나? 몰입했어. 몰입도 하고 그때 생각도 나고. 형이 좀, 좀 빨리 연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 형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건가. 괜찮아요? 애들이 그렇게 아빠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거를 응원해주고 싶고 그냥 뭐 힘은 줄 수 있겠지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래야지. 내가 뭐 굳이 막 야 넌 할 수 있어 힘내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야. 애들이 행복하면 되잖아. 잘 뭔가 성과 안 나도 이게 양날의 검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애들의 실패까지도 감당해 줄 수 있을 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왜 안 도와줬어 막 이럴 수 있다니까. 그때 왜 안 얘기했어. 그래 그때 왜 나 안 잡아줬어. 엄마 뻔히 알면서 이 길이 나쁜 거 아빠 뻔히 알면서 힘든 거 알면서 왜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사람은 반대하지 않아? 아니야 그냥 차라리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한다고? 너 뭐하고 싶니? 근데 너 그때 나 뭐하지? 이런 애보다 나은 거야. 아 그래. 아 그렇지 그거보다 낫지. 엄마 나 뭐해? 이거보다 나은 거야. 그래. 꿈이 있다는 건 지금. 얘네들은 그래도 난 이런 게 재밌다는 거 아니까 거기 매진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해도 어때야 그것만 알고. 감독님은 이제 새해에는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는 하나 좀 세워봤어요. 일탈. 일탈? 일탈. 일탈. 진짜. 왜 이거 얘기 안 해주세요? 염색한 거야, 브릿지? 그러니까. 일탈하려고. 너무 이뻐요. 그래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제가 계속 FM대로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딱 결혼할 때, 결혼하고 뭐 할 때 막 약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난 루틴에 벗어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거지. 그게 별로 없다. 나도 없는데? 없죠. 아, 우리 손흥민 축구나 구경 가자. 그런 거 가보고 싶다. 손흥민 축구나? 축구하기 쉬운 줄 아나 보네, 이 사람은. 아, 나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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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그럼 저도 같이 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은 누군가 한 명 모이자 그러면 못 가서 안타깝지 일부러 안 가는 멤버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오신 인연으로 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저도 한번 써주세요. 안녕. 기회가 되면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할 수 있을 때 같이 무대 한번 꼭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빠야!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그 G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멋있고 지금처럼에 어쨌든 멋있어. 나는 당신 팬이야. 그럼 됐지. 화이팅! 항상 응원할게요. 당신 위인이야. 화이팅! Can't you see you're the one who sees.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